17년 9월 37번. 계속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The hunters armed only with primitive weapons were no real match for an angry mammoth. 그래서 뭐 여기 꾸며주고 있는 뭐 그런 동격이죠. 동격인데 뭐 형용사적이고 뭐 who are 이런 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계속적용법에 시제 과거 적겠죠. Who were 이런 거. The hunters who were armed only with primitive weapons. 그래서 오직 뭐그 원시적인 무기로만 무장되어 있었던 헌터들이 were no real match.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For an angry mammoth. 저 화가 난 맘모스에겐 전혀 상대도 되지 않았던 얘기죠. 그 다음에 many hunters. 뭐 hunters 쓰니까 됐죠. Many hunters were probably killed or severely injured. 많은 사냥꾼들이 아마도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하게 부상당했을 것이다. In the close encounters that were necessary to slay one of these gigantic animals. 뭐, mammoth를 얘기하는 거죠, mammoth. mammoth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에서 아마도 죽임을 당하거나 또 심각하게 부상당했을 건데 어디에서 근접전 가까이 만났을 때 in the close encounters에서 어땠었던 that were necessary 그래서 필수적이었던 근접전이죠 to slay to kill 뭐 이런 거죠 to kill to murder 이런 거죠.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뭐 거대한 동물 중 하나를 슬레이하기 위해서 네세서리한 encounter, close encounter에서 probably killed 되거나 or severely injured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을 거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but the rewards were great 그렇죠 rewards 이게 힌트 되는 거죠 보상. 그러니까 앞에 막뭐 severely하게 injured 되거나 killed 당할 수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한 고생이나 희생의 rewards라는 말로 이어지게 됐죠. 보상이 엄청났는데 when one mammoth 계속해서 얘도 힌트라고 볼수 있죠. one mammoth was brought down. 그래서 뭐 맘모스 한 마리가 쓰러지게 되었을 때의 rewards는 엄청났다. 그 리워즈 엄청났다고 해서 어떤 리워즈를 받을 수 있었는지 나오죠. A single mammoth could feed, clothe, and supply a band for a long time. 그렇죠. 한 마리만 쓰러뜨려도 뭐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옷도 가죽으로 입혀입을 수 있고 공급한단 말이죠. 한 무리에게 오랫동안 한 무리가 한 집단이 어떤 프리미티브한 뭐그 원시인들 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플라이를 해줄 수 있었고요. The hunters had followed the mammoth and other large animals eastward from Asia, across what is now the Bering Sea. 그래서 헌터들이 따라 다녔단 말이죠. 맘모스와 다른 거대한 동물들을 동물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걔들을 뭐,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우리 뭐, 세계 지도 보면 아시아에서 동쪽 가면은 아메리카 대륙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서, 뭐, 그러니까, 월드, 막, 투 월드, 이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이런 뜻이니까, 요거 빼고, 이스트 월드 했으니까, 동쪽으로, 라는 뜻이죠. 이스트 월드, 동쪽으로, 아시아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맘모스와 other large animals를 followed 했다. 그러면서 뭐 했다? Across. 그쵸. 건너갔단 말이죠. What is now the Bering Sea? 지금은 베링해인, 뭐 관계사죠. 그것이죠. 그것. 지금은 현재는 what is now Bering Sea in what을 the thing that을 across 했다. 건너가 가로질러서 followed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라고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여기가 좋겠네요. Some of the hunters, 이게 힌트라고 볼수 있죠. Some of the hunters may have traveled. May have PP,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 과거에 했었을 수도 있다. Some of the hunters may have traveled by small boat along the coast.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서 작은 배를 타고서 헌터들 중에 몇몇을 건너갈 수도 있지만, but many hunters는 walked, 걸어다녔다.
많은 대부분 대다수는 걸어서 건너갔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걸어서 갈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3,000 years ago. 그래서 2만 년 전에 at the height of the last glacial period. 뭐 at the height of 하면 뭐뭐의 최고 꼭대기에서라는 뜻이니까 뭐뭐가 가장 뭐 어떤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이런 뜻이죠. 가장 꼭대기에 왔을 때 가장 높은 지점. 근데 그게 마지막 빙하기니까 뭐 빙하기가 한참이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At the height of the last glacial period. 마지막 빙하기가 한참이었을 때 한참 뭐그 추위 맹추 빙하기니까 추웠겠죠. 맹추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 sea level was so low. 소대꿈은 잘 발견했네요. 그래서 해수면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dry land joined. 그래서 마른 땅이 연결시켜 줬다. What are now separated continents? 지금은 모인 분리된 대륙인 그것들. 이것도 계속해서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이랜드가 joined the continents 이런 거겠네요. 드라이랜드가 joined the continents 대륙들을 연결시켜줬다. Continents는 continents인데 어떤 continents? That are now separated continents.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대륙인 바다로 분리되어 있죠. 바다로 분리되어 있는 대륙인 그것들이 해수면이 낮아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joined 연결되어 있었다. Slowly, imperceptibly, and probably unconsciously, hunters had moved across the land bridge and became the first immigrant to the new land. 그렇죠. 천천히 인지하지 못한 채 perceptibly 하지 perce 그러니까 뭐 perceive라는 단어 있죠. perceive 인지하다. imperceptibly니까 인지하지 못한 채 그리고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뭐 자기가 그러고 나 지금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 대륙을 건너서 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하 드디어 이제 아메리카로 왔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전혀 모른 채로라는 뜻이죠. 자기도 모르게 hunters had moved 이동했죠. 그렇죠. 랜드 브릿지 그렇죠. 랜드와 랜드를 연결시켜줘. 여기서 얘기하는 랜드 브릿지는 이제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져서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랜드와 랜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곳을 건너갔습니다. And became the first immigrant. 그리고 첫 번째 이민자가 되었다. 여기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의 first immigrant가 되었다. Without the Ice Age.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알수 있죠. 이거. 이렇게.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n't, 아이고, hadn't been for the Ice Age. 이런 거 말, 뭐, 고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겁니다. If it hadn't been for the Ice Age. 그래서 빙하기가 만약에 과거에 없었다면,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에 없었다면, North America might have been rained. 과정법 과거 완료 계속해서 그래서 북아메리카가 남겨져 있었을 텐데 어떤 상태로 인구가 없는 상태로 unpopulated화된 상태로 for thousands of years more 좋죠. 뭐 몇천 년 동안 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아이스 에이지 때문에 거기에 뭐 아시아에서 건너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람과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같다는 것은 전부 다 아시아의 원주민들도 황인종들이고요.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다 황인종들이죠. 같은 황인종이죠. 백인종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죠. 모두 다 황인종으로 여기 이루어져 있는 걸 봐서 아무래도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다는 사실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지금 현재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웠던 내용은 없고요. 그 A가 뭐 B 다음에 C가 바로 이어지는 거죠. A가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에 B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hunters가 followed the mammoth and other large animals eastward from Asia across what is now 저 여기 보면 이제 뭐 했냐면은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지금은 베링 해협이라고 불리는 곳, 지금의 베링 해협인 곳을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 방법이 바이 스몰 보트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걸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너갔다는 거 했고 여기에 A의 첫 문장이 건너가는 방법이죠.
때문에 B 다음에 A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갔다? 나는 지금까지 아시아 대륙에 살았는데 이제부터 북아메리카로 갈 거야. 이런 생각 없이 갔다는 얘기 하는 부분이 C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